안녕하세요, 대잭팟 배행용입니다. 네, 오늘은요 딴게 아니고 네. 여기 있는 이제 블랙홀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너 어디 있니? 너의 목소리가 여깄다. 연구소 조합이죠. 무슨 소리 있나? 블랙홀은 뭐 딱히 없는 것 같네요. 다행이네. 빛이 잘 뽑혀서 떠가지고 개꿀. 헤네스는 정말로 힘들 것 같아서 네, 블랙홀 이것도 33,000원에 파는데 다행히도 여러 가지 주네요. 이거 사야겠다. 이건 사야 돼. 어머. 아, 죄송합니다. 미친 거는 얘기예요. 저렴하고 문장도 주고 뭐 다이아도 주고 살만하네요. 제 입장에서. 맞다, 월정액 아직도 안 샀네. 사야 되는데 슬슬. 어이쿠. 이렇게 해서 재료를 보는데 현재 방금 조합했었는데 영상 끊었죠? 스톤아트가 하나 모자라요. 온전한 게 하나만 대신해서 스톤아트만 사겠습니다. 이제 저것도 모자르네요. 오후. 이거 저거 비싼데 좀 비싸서 사야죠. 방송을 위해서. 디블트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부족한 재료 바로 살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소 알가나. 헤네스는 요번에 힘들 것 같네요. 헤네스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스톤아트가 생각보다 적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 갔냐 뭐냐 블랙홀. 너 이속성이니? 이거니? 이거 아닌 것 이거 같은데? 여기 있다. 랍토르 이런 것도 있네요. 블랙홀. 소리가 안 나냐 근데? 창 소리가 안 나네요. 차디스 창. 이렇게 해서 이강 만들었고요. 소리가 좀 뭐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내 상상 속인가? 이렇게 해서 블랙홀 플러스 3강 만들었죠. 이거를 이제 각성을 하고 그리고 암호르만 매기면은 이제 바로 9.0은 바로 되는 거죠. 뭐 대뢰사도 뭐 충분하죠. 대뢰사 별로 안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방송에서 찍어 들려면 타로스만 하면 되니까 아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홀 까보겠습니다. 현재 타로스 대기 중이죠. 진짜 많죠. 이야, 이거 생방에서 까야죠. 제발 10.0 한번 가보자. 10.0 하나도 못 만들었네 지금까지. 어딨냐 어딨냐 신나는 노래 너도 한번 불러보자. 블랙홀 부화해 보겠습니다. 8시간 걸리네. 딱 제가 생방을 내일 점심쯤 하려 했는데 하네요. 근데 설명을 못 봤네. 설명을 못 봤어. 다 했는데 설명을 못 봤네요. 블랙홀 연구소 조합 가능하고요. 매혹적인 색을 지닌 암흑의 드래곤. 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보랏빛 화염이 온몸을 수놓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오, 각성까지. 자, 그리고 우물을 가서 요놈의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래곤 각성인데 도감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됐어요. 맨 뒤에 있나? 헤네스. 와, 자격을 갖춘 자 공격 시 공격 스킬 발동 시 다음 공격 무조건 회피. 야, 이것도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설리번도 사귀었는데 얘도 사기야. 자, 그러면 블랙홀 봅시다. 2.4세대고요. 최공형입니다. 블랙홀의 마력 콜로세움 전용인데요. 체력이 50% 이하일 때 상대 드래곤에게 입힌 피해량의 일부를 흡수하여 체력 회복 및 공격력 상승 5회 한정이라고 하네요. 피해 갈증과 중첩 불가니까 그래도 공보풀도 있고 피도 회복하니까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최공형이라는 게좀 아쉽죠. 다크니스 최공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5성이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2.4세대라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써보는 사람이 있어야 알수 있죠. 그리고 혼돈이었으면 진짜 엄청 좋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둠 속성이라 아포칼립스도 안 되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슬슬 오라더감 채우기도 아마 생방송 중에서 완성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타로스를 찍고 블랙홀 찍고 하면 이제 바로 이거 받을 것 같네요. 딱두개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슬슬 정리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놈의 그 베르나 때문에 좀 일을 좀 많이 땡겨서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바쁜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친구 추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순서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일 미접하면 삭제하고 있고요. 이런 거 삭제합니다. 그리고 만약 용병에서 탱커가 뜨거나 그러면 그것도 삭제합니다. 그리고 뭐 받을 때는 이거 순서대로 받습니다. 일일 미접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든 친하지 않든 되기 좋든 용병이 사기든 간에 그냥 삭제를 합니다. 근데 저 21은 왜 있는 거야? 자, 얼마 전에 받고 삭제를 안 했나 봐요. 삭제. 그리고 이제 친구 요청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순서대로 받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혹은 생방송에서 사다리 타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방송했습니다. 여기서 대제파 팽룡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뾰로롱. 제발 타로스 7.9 뜨게 해주세요. 7.9 뜨게 해주세요. 7.9. 제발 성장치 0.4만 높아라. 그럼 내가 10강 바로 해줄게. 그리고 블랙홀은 궁금하네요. 단상 오라 어떤 거 줄지. 오라 지금 미리 볼수 있나? 잠시만요. 근데 그걸 안 봤네. 오라 있잖아 여기. 아, 안 되는구나. 오라가 현재 이거는 결속의 오라 해서 그래 토벌전 얻은 거고. 아, 이거구나. 이벤트 달성 시 획득 가능. 흩날리는 꽃잎. 봄바람 맞나? 봄바람 휘날리며 똥또롱 똥똥똥똥똥 역전의 용사오라도 갖고 싶다. 오라가 좀 멋있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뾰로롱.